그녀의 이름은 켈리. 2014년 10월 7일 새벽에 켈리한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여기 주소가 이렇게 돼요. 4209 노스 시리어. 크레이디어. 무슨 문제죠? 그가 날 때리고 있어요. 내 남편이요. 총을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화 왔어요. 도와주세요. 4205 노스 크레이디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총소리 들었어요. 총소리 들었어요. 자, 여기 있는 켈리는요, 당시 54살에 여기 있는 마취과 의사 조지 스콧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했던 건 10월 7일이고요. 그녀가 결혼을 한 것은 10월 5일입니다. 그녀는 사실 10월 5일날 이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고요. 다음날 새벽까지 결혼식 피로연을 즐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고요.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결혼식에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마지막 손님이 1시 17분을 조금 넘겨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고요. 그리고 나서 켈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남편이 날 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응급구조대가 이 현장에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녀의 남편과 켈리는 사망한 뒤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둘은 결혼식을 아름답게 올렸어요. 그리고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말싸움에 휘말렸고요. 화가 났던 남편은요, 방금 결혼한 신부를 가지고 있던 총으로 살해합니다. 그리고 마취과 의사였던 스카스는요, 남편은요,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시신이 어떻게 발견되냐면요, 목과 가슴에 총을 맞은 시신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첫 번째 결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원래 첫 번째 결혼에서 자기가 데리고 온 10살짜리 아들의 침실에서 시체가 발견돼요. 이 사건이 벌어진 집 안에 양쪽 부모님들도 계셨고 이 여자의 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 신랑이 새 신부를 쏴서 죽였네요. 정말 신기하다라는 표현 안 맞는 거, 정말 황당하죠. 집에 아들도 있었어요. 아니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역시 삐코보스는 다르군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전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Stop him for calling from help when his mom ended up on the floor. What's going on with your mom?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My mom is not feeling doing better. 어디 엄마 불쌍해요. Your mom's not feeling better? 엄마가 아픈 것 같다고? No. Even with a speech impairment. My mom breathing so fast. 엄마가 숨을 엄청 빠르게 쉬어요. 3-year-old Guy Fritchie remains calm while talking to a 911 operator. My mom's whole body is
우리 엄마 몸이 위글링 된다는 건 약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약간 꿈틀꿈틀 움찔움찔 하면서 이렇게 막 계속 움직이는 거. 약간 지렁이 움직이듯이. 엄마 몸이 막 꿈틀거려요. 이거 아이들이 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That's because earlier this month on a Friday night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엄마와 아들이 집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9월 6일이에요. 그러다가 엄마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요. 영어로 seizure라고 해요. seizure, 뭐 seizure 스펠리스 할 때 seizure. seizure를 발작해요. 발작 경련 막 이렇게 된 걸 seizure라 그래요. 엄마가 아들과 같이 놀고 있다가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아들의 나이가 3살이었어요. 물론 미국 나이 3살이면 우리나라 3살 반 4살 정도예요. 그런데 애가 엄마를 보고 나서 3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하는 나이도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막 쓰러져 있어. 엄마는 정신을 완전 못 차려. 근데 애가 전화를 건 거예요. 911에다가. 여보세요? 우리 엄마 아픈 것 같아요. 왜 엄마가 어떻게 아픈데? 아 몰라요. 몸을 막 움직이고 막 숨 잘 못 쉬어요. 이렇게요. 너무 귀엽죠? 근데 엄마가요. 나중에 깨어났어요. 이제 발작 증상이 끝나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이 시저가 있는 분들은요. 자신이 그 현상을 일으켰을 때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딱 일어나서 집에서 있는데 경찰들이 막 와 있는 거야. 어머, 무슨 일이에요? 여기 다 왜 와 계세요?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까 3살짜리 아들이 911에다 전화를 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침착하게 계속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애가 자기네 집에 기르던 개가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도착을 하면 개가 막 경찰 오니까 짖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나가서 막 이럴 거 아니야. 자기는 그게 자기 딴에 걱정이 된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자신이 집에 기르던 개를 묶어가지고 어디다 다른 데 둬요. 뭐 목줄을 채웠겠죠. 그러면서 경찰이 오기를 차분히 기다립니다. 일반이보다 더 척척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대로 말도 못하는 아이가 도대체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911에 전화할 생각을 했냐. 이게 이 소년이 어렸을 적 과산화수소를 한번 삼킨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떡해! 해가지고 911에 전화를 한 거야. 띠띠띠 여보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과산화수소를 삼켰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서 집에 소방대원이 온 거야. 그러면서 자신한테 막 너 어디 아프니 막 했던 거야. 근데 얘가 그걸 기억한 거예요. 아 누군가 아프면 911에 전화하면 사람이 와서 아픈 걸 고쳐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파요. 엄마가 아프면 그때 911에 전화하지? 전화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얘는 전화를 한 거죠. 진짜 똑똑한 아이죠. 맞아요. 나중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소방대원들한테 상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3살 소년은 사실 얼마 전에 이 집에 입양 온 아들이었다는 거죠. 소년은 자신의 새엄마를 구한 겁니다. 참 이런 이야기는 참 그래요. 진짜 복덩어리가 입양 왔네요. 그러니까요. 엄마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 그게 있어요. seizure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경련을 일으키시는 분들 이제 그거 불치병이거든요. 정말 그거 되게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언제 그런 경련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게 경련을 이렇게 일으켰을 때 기도가 막히거나 이러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훈훈한 이야기였는데 제가 너무 무섭게 끌고 갔나요?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먼저 듣고 가시죠. 다음 이야기는 한 소녀로부터 걸려온 전화입니다. 도와주세요. 아빠가 나를 쐈어요. 나 죽어가고 있어요. What's going on, ma'am? I'm dying. Oh my god. 난 죽어가고 있어요. 어떡해요? Stop it. 이게 다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화를 했던 건 사진 속의 두 소녀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아미나와 사라 사이드는요. 각각 나이가 어떻게 되지? 잠깐만요. 나이가 9살? 아, 아니다. 16살인가? 뭐 그래요. 나이를 내가 지금 17살, 18살이에요. 17살, 18살의 자매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녀들은요. 2008년 1월 1일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후 7시 33분에 사라가 911에 전화를 했어요. 그녀는 이미 여러 발에 총을 맞은 상태였고요. 전화로 I'm dying. 난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했고 전화상에서 그 신음소리가 그대로 들렸죠. 그런데 전화의 위치를 경찰이 추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화 내용이 너무 짧았죠. 그런데 마침 1시간이 지난 후에 오후 8시 30분쯤에 텍사스의 한 호텔 직원이 이상한 걸 발견한 거야. 저 택시는 왜 안 움직여? 그리고 택시 승강장으로 가까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 택시가 택시 열에 있어요. 그런데 운전자가 없는 거예요. 대신 조수석과 뒷자리에 여자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아버지는 택시기사였어요. 그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아버지는 택시기사였어요. 그는 17살, 18살 딸을 죽인 거죠. 근데 이게 명예살인이에요. 명예살인이 뭔지 아세요? 라틴계인가요? 아니요.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은 야살 압델 사이드예요. 그는 무슬림이었습니다. 자, 그는 이집트 출신이에요. 이집트 출신의 무슬림인데 왜 딸들을 명예살인하게 됐냐? 자신의 딸들이 무슬림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 그게 뭐였냐면 남자들과 데이트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무슬림의 법, 그 어떤 그 도덕에 벗어나고 그것은 그렇게 네가 행동을 하면 그건 내 이름과 내 집안에까지 먹칠을 하는 거다. 실제로요.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들을 굉장히 좀 혹독하게 키운 것 같아요. 때때로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이렇게 채찍 자국이 있게 학교에 왔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딸들을 막 때리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엄마하고 도망갔대요. 이게 보면 지금 아빠는 무슬림이에요. 약간 중동종 사람이죠. 근데 엄마는 백인 엄마야.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미국에 와서 백인 여자를 만나서 애들을 낳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이슬람교니까 딸들도 이슬람교가 되겠죠. 그런데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아빠한테 온 거야.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명예살인이라는 건 집안이나 이 집안에 불명예를 입힌 여성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어떤 이슬람교만의 약간 관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족한테 굉장히 불명예를 준다고 때문에 여성이 죽어야만 이 불명예가 오명이 씻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관습이죠. 결국 경찰이 그를 쫓고 있고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잡혔을 거예요.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게 1998년에 그러니까 딸내미들이 9살, 8살이었을 때 아빠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적이 있대요. 그러다 물론 취하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 두 딸이 친구들한테 한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자신들을 창녀 취급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쁜 소녀들의 목숨을 앗아갔죠. 참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긴 조선시대보다 더한 곳일 수도 있었어요. 뭐 근데 그게 모든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안타깝죠.